네, 안녕하십니까. 몽땅 리뷰하는 몽땅입니다. 오늘은 어떤 걸 리뷰해 볼 거냐면 키보드 NO, 마우스 NO, 카메라 NO. 여기 뒤에 보시면 큼지막한 박스가 있죠. 오늘 리뷰할 제품은 바로 모션 데스크입니다. 제가 키보드 말고도 여러 제품들을 이렇게 두드리니까 다양한 곳에서 리뷰 요청을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모션 데스크 브랜드는 여러분 카멜 마운트 아시죠? 제가 쓰고 있는 모니터 암도 다 카멜 마운트 건데 카멜 마운트에서 만든 가구 브랜드 피처라고 합니다. 여기 피처에도 모션 데스크 라인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오늘 리뷰할 제품은 피처 모션 데스크 E1 플러스라고 합니다. 이게 모션 데스크인데도 가격이 20만원 초반대에 구매할 수 있고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혼자서도 조립이 가능할지 해보면서 오늘도 스글하게 치고 빠져보겠습니다. 빠르게 치고 빠지는 몽땅의 리뷰. 자, 먼저 조립을 해볼 건데 피처 모션 데스크는 이렇게 책상 상판이랑 프레임이 따로따로 옵니다. 그래서 먼저 프레임을 조립하고 상판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완성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프레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포장이 잘 되어서 왔고요. 일단 프레임이 무게가 좀 나가네요. 근데 아무래도 무게가 좀 나가야지 안정적으로 고정이 잘 되겠죠. 네, 구성품은 이렇게 간단하게 있습니다. 뭐 사용설명서, 프레임, 모터 여러 가지 파츠들로 나눠져 있어요. 한번 사용설명서를 천천히 보면서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길이 조절바 나사를 풀어가지고 자신이 주문한 상판 길이에 맞게 옆으로 쭉 늘려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MA가 적혀있는 나사로 길이 조절바랑 좌측 다리, 우측 다리를 연결시켜주면 돼요. 이게 프레임이 생각보다 무거워가지고 혼자서 할 때는 이렇게 눕혀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사를 다 조여줬으면 기둥에 받침대를 결합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프레임을 보시면 가성비 제품이라고 해서 보장 퀄이 나쁜 게 아닙니다. 어느 한 부분 튀는 부분 없이 마감이 잘 되어 있어요. 되게 고급스럽게 잘 나왔네요. 이번에는 N-B 나사로 받침대를 결합해주면 돼요. 처음에 조립하기 전에는 뭐가 되게 많아 보였는데 막상 몇 개 조립하고 나서 보니까 별 게 없네요. 자, 이렇게 조여주고 그리고 여기 받침대 부분에 수평을 조절할 수 있는 글라이드를 장착해서 미세하게 균형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이런 디테일한 부분 좋죠. 자, 다음으로는 기어봉을 조립해야 되는데 조립하기 전에 이 부분, 조이는 부분을 좀 풀어달라고 합니다. 일단 봉 긴 부분을 좌측 부분까지 쫙 밀어 넣어줍니다. 끝까지 밀어 넣어주고 반대편도 딱 끼워서 동봉되어 있는 육각 렌치로 조여주면 됩니다. 이쪽 부분은 완전 꽉 조이고 여기 반대부분은 꽉 조이지 말고 그대로 놔둬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상판 길이에 맞춰서 여기 중간을 좀 늘릴 거기 때문에 꽉 조이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이제 형태를 좀 잡아가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이 상판 결합부를 끼워주면 되는데 자, 이번에는 MA, MC 나사로 결합을 해주면 된다고 해요. 사용 설명서를 보시면서 좀 맞는 데에다가 끼워주면 될 것 같아요. MC 나사로 여기 밑부분을 일단 결합해줄게요. 자, 그리고 옆부분은 MA 나사로 이렇게 상판 결합부를 다 결합해주면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게 주의해야 될 점이 나사를 조일 때 한 번에 너무 꽉 조이면 이것도 철제이기 때문에 뒤틀림이 생기거든요. 천천히 균형을 맞춰가면서 나사를 조이셔야 합니다. 이렇게 상판 결합대를 다 조립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고정 패드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나무 상판이랑 플레임이 닿는 부분에 자, 이렇게 붙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결합 과정에서 나무 상판을 보호하기 위해서 붙여주는 거겠죠. 자, 이거를 나무 상판 결합 부분 12군데에 다 붙여주면 됩니다. 제가 모션 데스크는 처음이어가지고 이런 게 다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세세한 디테일이 너무 좋고요. 자, 이제는 이 어댑터 거치대를 여기 모터가 있는 우측에다가 꼽아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레임 부분은 끝이 났어요. 자, 이건 한쪽으로 밀어 넣도록 하고요. 자, 이제 프레임을 완성을 했으면 상판을 꺼내줘야 되는데 어디가 앞이지? 이제 꺼내줘야 됩니다. 상판도 안전하게 포장이 되어서 왔네요. 자, 이렇게 데스크들은 찍힘이 없이 배송하는 게 중요한데 박스, 스티로폼, 스펀지 이렇게 3중으로 이 상판 포장을 되게 잘 해놨네요. 이제 프레임을 그대로 상판 위에 얹어줄 거예요. 이렇게 뒤집으면 되겠구만. 이렇게 프레임을 위에 올렸으면 이제 자신이 주문한 상판 길이에 맞게 늘리면 됩니다. 아까 여기 중간을 안 조였죠? 이렇게 홀에 맞게 정확히 위치를 잡아주고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조립하고 있는 E1 플러스는 이중 프레임으로 나와가지고 여기 상판을 지탱하는 프레임이 두 개 이게 이중으로 돼 있죠. 흔들림을 좀 최소화시켰다고 합니다. 이제 프레임의 길이를 어느 정도 맞췄으면 이제 중간에 있는 나사를 조여줘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다 조여줬으면 아까 이 부분 있죠? 이거를 길게 끝까지 잡아당겨서 콕 꼽아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안 조이고 남겨뒀던 부분 있죠? 스패너를 이용해서
잠궈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M-D나사로 상판과 프레임 부분을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육각 렌치를 이용했는데 이것만 십자 드라이버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십자 드라이버가 필요해요. 총 12군데에다가 나사를 끼워주면 돼요. 일단 설명서를 보면서 차근차근 차면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상판이랑 프레임을 연결시켜줬으면 이 컨트롤러는 부착시켜주면 돼요. 이 구멍 보이시죠? 여기에 M-E 나사를 이용해서 여기 붙여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결합을 시켜줬으면 여기 전원 케이블 있죠? 이거를 꼽아서 고리 탁 끼워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만들어놨던 어댑터 여기 홀에 끼우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건 모터 케이블이거든요. 이것도 여기 옆에 굽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탁 꼽아주면 돼요. 여기 정리 케이블 타에도 들어있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붙여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거 보이시죠? 어댑터 정리함이거든요. 이렇게 다이로 이렇게 손으로 구부려서 철을 이렇게 색종이 접기 하듯이 접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모양을 낸 다음에 여기 나사를 조여서 이제 선 같은 거 아니면 이제 어댑터 같은 걸 이렇게 보관하는 거죠. 자, 이렇게 책상 조립을 완료했습니다. 자, 이제 책상을 똑바로 들어주기만 하면 완성인데요. 조심조심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책상 조립을 완료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책상 조립을 완료했는데요. 저 혼자서는 조립하는데 거의 1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제가 촬영을 한다고 막 카메라 옮기고 이래서 좀 시간이 오래 걸렸고, 아마 혼자서 하시면 1시간이나 뭐 1시간 안쪽으로 좀 걸리실 것 같아요. 혹시라도 조립하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으신 분들은 방문해서 조립해주는 것까지 옵션에 있더라고요. 이것도 참고하시고, 조금이라도 돈을 더 아끼실 분들은 조립하는데 크게 막 어렵지가 않으니까 그냥 직접 조립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E1 플러스 모션 데스크를 조립을 해봤으니까 특징들을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상판의 컬러를 보시면 저는 블랙 컬러로 시켰습니다. 근데 블랙 컬러 말고도 화이트 색깔, 오크 색깔 이렇게 세 가지로 선택이 가능하고, 가로 사이즈도 1200, 1400, 1600mm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책상 세로 길이는 75mm로 넉넉하게 나와가지고 좀 책상을 크게 이용하실 분들에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상판 두께가 25T, 2.5mm로 나와가지고 좀 두껍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가성비 모션 데스크임에도 상판 퀄리티가 나쁘지 않고요. 여기 밑에 프레임 컬러도 화이트, 블랙으로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시는 느낌에 맞게 컬러를 각각 선택할 수가 있는 게 이것도 장점이고요. 다음으로는 모션 데스크니까 책상 높이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높이는 최소 650mm부터 최대 1080mm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1080mm가 생각보다 높거든요. 이렇게 성인 남성 키 기준으로 여기 배꼽까지 거의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일하다가 이렇게 서서 사용하기 딱 적당한 높이입니다. 저는 아마 다양한 것들을 이제 리뷰할 때 촬영하면서 높이 조절할 때 사용할 것 같아요.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고, 총 4단계 메모리 기능으로 높이를 저장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신에게 맞는 높이를 찾은 다음에 번호를 꾹 누르고 계시면 네, 저장이 완료됐다고 뜨면서 저장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된 번호를 누르면 아까 그 위치로 돌아갑니다. 1번에 저장한 것처럼 2, 3, 4도 똑같이 적용이 가능하고요. 혹시라도 가정에 어린이가 있으면 또 함부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높이를 건들지 못하게 락을 걸 수 있습니다. 위아래를 동시에 이렇게 누르면 락이 걸렸어요. 그러면 아무리 이렇게 입력을 해도 변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높이를 딱 정하고 오래 사용하실 분들은 그냥 이렇게 락을 걸어놓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락을 풀 때는 똑같이 이렇게 꾹 누르면 됩니다. 네, 그리고 높이 이동 중에 장애물에 걸리면 충돌 방지 센서가 있기 때문에 이전 높이로 롤백이 됩니다. 네, 이것도 안정성 면에서는 기능을 잘 넣어놓은 것 같아요. 또 이 설정으로 충돌 감지 센서의 민감도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적은 힘에 걸렸을 때도 롤백 기능이 활성화되게 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USB 포트가 하나가 있어요. 이걸 이용하시면 충전이 가능합니다. 네, 그냥 휴대폰 같은 거 옆에 오래 놔두실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책상은 싱글 모터 모션 데스크입니다. 네, 그래도 E1 플러스는 싱글 모터임에도 불구하고 최대 80kg의 하중을 버틸 수 있다고 해요. 네, 이렇게 제가 올라가도 무게를 버팁니다. 좀 모터가 힘들어하긴 하지만 잘 작동을 하네요. 네, 모터 힘은 괜찮고요. 또 디테일한 포인트가 모니터함을 착용해도 벽에 딱 붙일 수 있게 이렇게 좀 홀이 파져 있습니다. 요즘 데스크들은 모니터함 사용이 좀 잦아져서 그런가 이렇게 나온 데스크들이 많더라고요. 또 여기 사이드 부분에 간단하게 책상 거리를 걸 수가 있어서 뭐 가방이나 헤드셋 이렇게 걸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뭐 이런 책상 거리, 모니터함 홀, 멀티탭 거치대, 선 정리 케이블 타이 이런 것들을 보면 실사용을 많이 고려한 포인트 부분들이 있어서 정말 좋았고요. 대신 좀 아쉬운 점을 꼽자면 제가 손에 땀이 많은 편인데 아무래도 상판이 검은색이다 보니까 지문이 좀 많이 묻습니다. 이거는 많이 신경이 쓰이시면 데스크 패드를 깔면 될 것 같고요. 좀 낮은 높이에서는 책상 흔들림이 거의 없었지만 제일 높은 위치에서는 책상 흔들림이 좀 있었습니다. 뭐 이거는 E1 플러스뿐만 아니고 다른 모션 데스크들에도 이렇게 높은 높이에서는 좀 흔들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점은 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른 모션 데스크를 많이 접해보지 않아서 E1 플러스 흔들림이 심한 편인지 한번 찾아봤는데 가성비 모델 중에서는 좀 괜찮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100만 원대 넘어가는 고가의 모션 데스크들에 비해서는 좀 그래도 흔들림이 있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죠. 뭐 돈의 차이니까. 가성비 굿!
네, 이렇게 책상 특징들을 한번 봤고요. 이 책상을 사용하면서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 이 피처 E1 플러스 모션 데스크를 추천하느냐 안 하느냐. 저는 지금 굉장히 만족 중이라서 저는 추천입니다. 제가 모션 데스크를 처음 접했기도 했고 높이 조절하는 게 생각보다 좀 쓰임새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조립도 책상 상판이랑 프레임이 뭐 무거운 것만 빼면 그냥 순서대로 나사만 조립하면 되는 형태라서 정말 간단했어요. 또 프레임이랑 상판 마감 퀄리티가 괜찮아서 진짜 좋았고요. 제가 원래 사용하고 있던 게 데스커 제품인데 그것도 한 20만원 넘어가는 그 가격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비슷한 가격대고 높이 조절이 가능하고 크기까지 널널하니까 저같이 모션 데스크 입문자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작업을 하는 공간은 계속 사용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깨끗하게 좀 데스크 테리어처럼 꾸미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좀 리뷰 촬영용 책상으로 이렇게 좀 이쁘게 꾸며볼 생각입니다. 몽땅의 데스크 테리어의 처음 시작이겠죠. 어떻게 책상을 꾸며가는지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또 이게 20만원 초반대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지금 구독자 할인 이벤트로 20만원 초반대에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정가로 구매하면 30만원대까지 가까이 가기 때문에 구매하실 분들은 지금 구매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긴 해요. 구독자 할인 링크는 설명글에 남겨놓도록 하고요. 이 모션 데스크를 지원해 주신 피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정말 다양한 제품들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몽땅이었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